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금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죠. 네,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다 보니까 어저께 땡스기빙 맛있게 터키랑 해서 맛있게 먹고 오늘 새벽같이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잠깐 다녀왔습니다. 잠깐 어떤지 한번 다녀와 봤고요. 그 영상은 오늘 뉴스 이후에 좀 이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국의 1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0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1,325만 명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 환자의 수는 26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1일 사망자 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1,320명이나 나왔네요. 1,320명이요. 굉장히 많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 환자의 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1,000명 이상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어제 뉴스에서는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수, 1일 사망자 수가 2,300명 나왔다 그랬잖아요. 오늘도 또 높아가지고 이제 1,300명 나왔는데, 이렇게 사망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에는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시간당, 미국에서만 1시간당 65명씩 사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시간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자가 65명이나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어저께 추수감사절이었잖아요. 이 추수감사절 날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들의 숫자가 9만 명을 드디어 돌파를 했습니다. 9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9만 명을 넘어섰어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엄청나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미국이 최고죠. 지금 엄청납니다. 지금. 그리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CDC에서 지금 현재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오피셜리 확인된 숫자만 해도 1,300만 정도 되는데, 이것 곱하기 8을 해야지 8배 정도가 실제로는 더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의 거의 3분의 1 정도 되죠. 그런데 이런 뉴스도 나오더라고요. 미국 전체 사람들을 봤을 때 3명 중 1명은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가 났을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자신도 모르게 걸려 있을지도 모르고 걸렸다가 벌써 났을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치명적이진 않은데, 이게 위험한 이유는 지병을 앓고 있거나 노인분들은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잘 해야지만 주변에 계신 이제 약자들을 더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도 젊어서도 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해요.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탠싱 하시고 잘 손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 나가지 않기, 그것을 잘 해야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잘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입원 수가 사상 최고치 9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미국 시골 병원에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지금 병원 카파시티를 이제 거의 다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아마도 다음 주쯤에는 배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자화자찬을 했죠. 이것은 나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아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제일 첫 번째 승인 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것은 파이자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파이자는 미국에서부터 이렇게 펀딩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지 않았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펀딩을 해줬습니다. 파이자에. 정확하게 말하면은 파이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빨리 내놓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독일 때문이죠. 독일 때문입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잘했다고, 뭐든지 잘 된 거는 자신의 탓이라고 하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나와가지고 배포를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또 자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하면은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횟수가 거의 3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2만 몇천 건이라고 하는데 엄청나죠. 말하는 것마다 거의 다 막 거짓이 섞여가지고 자신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고 뭐가 잘 되면은 다 자기 탓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빨리 나오는 게 또 자신 탓이라고 또 했고요. 네, 어저께 땡스기빙 날 굉장히 유명한 메이시스 땡스기빙 퍼레이드가 예상대로 진행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축소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또 성대하게 하면은 또 말이 많잖아요. 캔슬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메이시에서 뉴욕에서 땡스기빙 퍼레이드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축소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중에 굉장히 말이 많은 게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대규모 임상 실험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이제 70%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느 한 그룹에서 정량의 50%만 맞으니까 이 효과가 90%까지 올라가는 실수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놔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 실험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나와서 글로벌 임상 실험을 추가로 더 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추가를 더 하는데 정량을 투여하지 않고 정량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적게 투여를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효과를 한번 다시 보겠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미국의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은 늦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한 지역은 이제 캘리포니아 그리고 텍사스 그런데 네바다도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1분마다 한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2시간마다 한 명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바다 안에서만 말이죠. 아시다시피 네바다는 라스베가스가 있는데요. 이 라스베가스 카지노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굉장히 북적북적하고 이 라스베가스 안에 있는 카지노들은 계속 오픈 상태입니다.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음식점들도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죠. 좋은 또 뉴스 소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텍사스에 있는 엘파소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 나온 거는 엘파소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굉장히 많은 곳 중 하나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시신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시신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엘파소 병원 뒤에는 시신 트럭, 냉동 트럭이 굉장히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뉴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이네요.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해지는 게 미국만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11 감염자 수는 569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을 때는 이제 300명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뉴스가 보도가 됐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어저께 단 하루 569명 나왔고요. 엊그저께도 500명대 나왔대요. 네, 이틀 연속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111 감염자 수 500명대 지금 나오고 있고요. 한국 그래서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더 강화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 있는 군대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5단계로 지금 올려가지고 군인들의 휴가가 지금 모두 금지가 돼 있는 상태고요. 군인들의 종교 모임은 온라인으로만 된다고 하고 이것 외에도 한국 군대 내에서는 이제 서로 만나는 것도 웬만하면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한국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하고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승인이 이제 곧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어가지고 캐나다에서도 파이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신청이 아마도 12월 내로 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캐나다는 내년 3월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300만 명 정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혔네요. 파이자는 브라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사용 신청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또 다른 뉴스가 올라왔는데,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대통령은 트럼프를 굉장히 좋아하고 트럼프를 굉장히 따라 하잖아요. 요번 발언도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스러웠는데요, 브라질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절대 맞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던지 아니면 안 맞던지는 자신의 자유라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수많은 브라질 국민들은 브라질 대통령이 또 안 맞는 거를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많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독일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심각합니다. 독일도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유럽에서 이제 6번째라고 하고요. 유럽에서는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하게 아직까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독일은 올 연말 크리스마스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제재가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해요. 러시아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또 신기록을 내놨습니다. 어저께 27,000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서비스맨, 그러니까 아마도 군인들 같아요. 군인들 40만 명 정도 러시아산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아마 맞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네요. 일본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저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2,500명 또 나왔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를 지금 내놓고 있죠. 터키도 지금 4일 연속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 환자의 수가 계속 신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대략 한 180명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듯 지금 전 세계를 봤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까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잘 방역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쓰시고 소셜 디스탠싱 하시고 손 잘 씻으시고 그리고 모임하지 않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 보니까 올해 대선에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합주에서 10대하고 20대들의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굉장히 많은 표를 지원 사격을 해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대하고 20대들의 유권자들이 많이 나서가지고 투표를 많이 했대요. 바이든 대통령한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나와서 또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당연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연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한 것인 마냥 얘기하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또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면은 백악관에서 떠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한 소리예요. 그거는 국민들이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를 바탕으로 선거인단이 투표를 또 합니다. 선거인단이 투표를 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투표한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투표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한 대로 이제 선거인단 수의 투표가 나와가지고 대통령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분명히 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이제 거의 확정이 된 상태예요. 선거인단만 나와가지고 투표를 하면 되는데 그것은 뭐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것입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당연한 소리를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듯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지면은 물러나겠대요. 당연한 소리 또 했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바램대로 만약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 투표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당선이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일어난다. 이것이야말로 선거 사기죠. 이것이야말로 선거 사기죠. 네, 어쨌든 어떤 뉴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투표 반란을 지금 노리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BBC 뉴스에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준비하고 있다, 퇴임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패했습니다. 올해 대선 완벽하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추수감사절 이렇게 또 기자회견하고 또 골프장을 찾았네요. 또 골프장을 찾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끝나기 전까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골프는 끝까지 할 것 같아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장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자기 골프장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트럼프 골프장. 아마도 세금을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에다가 세금을 쓰려고 그렇게 주구장창 자신의 골프장을 찾는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서든 캘리포니아 어저께 강풍이 굉장히 많이 불 거다, 산타아나 강풍이 심하게 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엄청나게 심하게 이 서든 캘리포니아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 산타아나 강풍이 어젯밤에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집안에 있는데 막 바람 소리가 무지막지했습니다. 그래서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굉장히 많은 가구들의 계획된 정전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산타아나 강풍이 심하게 불면은 전선들이 떨어져가지고 산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얼바인에서 굉장히 크게 난 이 산불이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에서 전선에서 산불이 났다는 그런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획된 정전을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에서는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 이틀째거든요. 이틀째인데 오늘도 산타아나 강풍이 많이 불 것으로 그렇게 예고가 돼가지고 정전이 계속 계획적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저께 땡스기빙 날 네바다 핸덜슨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 2명이 동네 주변을 막 돌아다니면서 무차별 총격을 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용의자들의 뚜렷한 동기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네요. 그냥 무차별 총격 같아요. 어저께 호주 정부는 3억 2천만 달러의 사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마스크 사기를 당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미국 정보당국 첩보에 의해서 발견이 돼가지고 거래 직전에, 사기 당하기 바로 직전에 거래를 중단을 시켰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한마터면은 호주 정부의 3억 2천만 달러가 사기꾼한테 넘어갈 뻔했어요. 베네수엘라 법원은 미국 정유업체 임원 6명을 회사 재산 횡령 혐의로, 부패 혐의로 유죄를 확정을 한 다음에 바로 수감을 시켰다고 합니다. 징역 8년이나 받았다고 하네요. 미국인 임원들 6명이나 지금 베네수엘라에 수감이 됐다고 하니까 미국 정부가 또 어떻게 할지 한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굉장히 적국이죠. 미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인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도 더 이렇게 미국인 임원을 잡지 않았을까, 수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저께 마라도나의 장례식이 아르헨티나에서 치러지게 됐는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부터 이렇게 시신이 나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고 합니다. 거의 100만 명 정도가 거리로 나와가지고 마라도나 마지막 길을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도나 장례식을 진행한 장의사들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장의사들이 마라도나 시신이 든 관을 열어가지고 마라도나 시신과 함께 이렇게 셀카를 찍었다고 해요. 셀카를 찍어가지고 그 셀카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퍼지고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럼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같이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오픈하자마자 상승세에 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어쩌면은 또 다우존스나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급격하게 올라가가지고 올해에만 신규 채용, 신규 고용을 42만 명이나 했다고 하네요. 네, 아마존 엄청나게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이렇게 많이 온라인 판매가 올라가다 보니까 올해 연말에 아마존 직원들에게 5억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는 모델 X랑 모델 S의 프론트 서스펜션의 결함 때문에 미국 교통안전국에서 11만 5천 대의 테슬라 자동차를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 테슬라 자동차의 주식은 엄청나게 또 오르고 있는데요. 또 사상 최고가를 또 찍었습니다. 지금 뭐 590불대 지금 가고 있는데 오늘 아마 600불대 넘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의 가상화폐인 리브라가 빠르면 내년 1월에 출시를 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왔네요. 그나저나 페이스북은 요즘에 너무 좀 더러워져 가지고 좀 안 쓰게 되는데 많이들 사람들이 점점 더 외면을 하고 있긴 하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페이스북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도 아직 갖고 있고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미국 달러의 가치가 1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뉴스에서는 아마도 미국 달러 가치가 내년에는 더 떨어져 가지고 20% 더 하락을 할 것 같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 대한 뉴스가 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엊그저께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한 뒤로 비트코인이 어저께 추수감사절에도 14%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16,800불대에 있고요. 엊그저께 제가 말씀드렸을 때 19,500불대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10만불까지 갈 수도 있다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막 폭락을 막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팔고 있나 보네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이거 제가 오늘 아까 새벽 5시에 갔다 왔거든요. 블랙 프라이데이 풍경 좀 이따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